바로 다음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 이름만 들어도 정말 탐나는 상인데요. 뭐예요? 인기상입니다. 네, 인기상. 아, 누가 나와서 시상을 하죠? 시상에는요, 얼마 전에 예. 종영한 작품이죠.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멋진 연기를 오. 보여주신 진영 씨와 곽동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모셔보죠. 예. 안녕하세요. 변해포 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곽동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큰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동현 씨는 어떠세요? 아, 네. 사실 저희는 얼마 전에 구름이 그린 달빛이란 작품으로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기억해 주시고 불러 주시니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작품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여기 계신 이 동현 씨 같은 든든한 동료를 얻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네. 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둘 다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캐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네. 앨범 내자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오래간만에 우리 이렇게 모인 김에 캐롤 한번 불러드리는 거 어때요? 캐롤이요? 네, 그러면 울면 안 돼. 저희가 네.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캐롤 한번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5, 6, 7.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빰. 좋습니다. 네. 참 좀 민망하지만 내년에도 꼭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상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분께 드리는 인기상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2016 KBS 연예대상 인기상 수상자는 네, 축하드립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 아빠와 시간을 보내며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깜찍함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 너무 귀여워요. 아니, 특히 이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이 프로그램을 또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죠.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네네. 예. 서원이 선생님 많이 받아주시고. 그러게요. 너무 컸어요. 네. 우리 누가 대표로 한번 누가 대표로 서원아 감사합니다 한번 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옳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울이었어요. 소울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우리 루이도 이쁜 짓. 이쁜 짓. 미소. 아유,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이서준. 이서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다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아, 대박아, 슈돌 대박,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휘재 씨는 진짜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